그리고 다음은 이정길 에코스 초대 김포 지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한국본부 송대성 대표님부터 김포시 지회장으로 임명받은 이정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본부 관계자님, 그리고 김포시지회 회원님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미연합회 한국본부 산하 최초로 김포지회를 창립하는 대회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미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김포시 회원분들이 본부 관계자분들과 함께 결의를 다짐한 것입니다. 나중에 송대성 박사님께서 한미연합회 창시자로서 자세한 말씀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명심하고 성취해 나가야 할 자세에 대하여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미연합회는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를 선도하는 유태계 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우리 한민족이 유대민족하고 버금가는 세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러한 숭고한 정신으로 출발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950년 6.25 사회 이후 오늘날까지 70년이 흘렀는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하고 있고 미국 본토에는 이분들이 주한미군 출신들이 각계에 갇히면서 상당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마침 우리 한미연합회 미국 측 분들이 되겠습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김포시지에는 본부의 하부조직으로서 본부가 부여한 임무를 반드시 성취하기 위하여 회원님 모두가 지혜를 모아 요새 그 환경단체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